여섯 번의 명도 집행에도 교인들을 동원해 막아선 사랑제일교회에 장위 19역 재개발 조합 측이 결국 두 손을 든 모양새입니다. 재개발 조합 측은 지난 6일 한 호텔에서 비공개 의총을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합의금 500억 원을 주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신비롬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강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장위 19역 재개발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사랑제일교회 측에 보상금 약 500억 원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재척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 동안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여러 요인이 끊임없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협상한 의견을 상정했고 투표에는 357명 중 221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합의안 찬성에 표를 던진 조합원들은 오랜 시간 미뤄진 재개발에 지쳐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80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또 끌고 나오면 십몇 년을 지금 끌었는데 또 나이가 또 안 됐다 이거야. 그러면 또 몇 년을 또 끌지 어떻게 알아 이게 내가 살아서 여기 들어오겠어? 사실은 진짜 500억 끄기 싫어요. 너무너무 싫은데 아무도 우리한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정말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정말 너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강호씨를 건들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저희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도 많고 또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이제 들어가고 싶습니다. 심지어 뭐 우리 가족들은 뭐 다들 그럴 거예요. 교회는 쳐다보기도 싫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렇다면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할 수는 없었을까? 재개발 조합 측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가 흉물이고 주민들에게 미칠 피해를 생각하면 재척보다는 없애는 게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교회가 좀 흉물이잖아요. 흉물인데 오래되고 해서 그것이 이제 저희 아파트 입구에 위치되어 있고 저희 단지 바깥 이라고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의 경관을 해치게 되고 또 그 교회가 워낙 특이한 교회가 돼서 예배를 볼 적에 그 소음 피해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재척보다는 없애는 것이 훨 낫다. 장이 19역에 합의한 가결 소식에 법조인들은 사랑제일교회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인들이 공동으로 해서 협박을 해가지고 사업을 무산시키겠다. 그 협박으로 원래 지급해야 될 법정 보상금의 80억이니까 6배가 넘는 금액이죠. 거기다 대토로 땅 까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더 큰 돈일 것 같은데 가치가. 그러면 거의 10배에 육박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거죠. 한편 평화나무는 오는 15일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정광훈 씨에 대해 특수공갈 및 부당이득 취득 고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